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력 향상을 책임질 바둑공식의 진동규입니다. 바둑을 아무리 배워도 늘지 않으시는 분, 배운 것은 많지만 실전에서 응용이 어려우신 분, 바둑의 원리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바둑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우, 머리 아파. 학창시절 정말 지긋지긋하게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바둑공식은 이런 공식들하고 다릅니다. 행마의 포인트를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바둑이 확 늘어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포석에 관련된 공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초반에 곤마가 생기면 나쁘다입니다. 이 테마로 두 가지의 공식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공식은 두 칸 벌리지 못한 돌은 곤마가 된다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배울 때 1, 2비 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도 공식이 숨어 있었네요. 첫 번째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흑이 양화점에 이어 3연성을 펼쳤고요. 계속해서 화변화점까지 차지해서 4연성을 펼친 모습입니다. 이 4연성은 이전에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 즐겨두었던 포석이고요. 여기서 백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우변과 하변의 흑진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치는 수를 일감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곤마가 되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좌변의 큰 자리를 가는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때는 저의 첫 번째 공식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칸 벌리지 못한 돌은 곤마가 돼서 나쁘기 때문에 두 칸 벌리지 못하는 곳에는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백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붙이고 뛰게 되고요. 여기서 백은 원래 두 칸을 벌려야 하는데 흑돌이 먼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 칸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두 칸을 벌린다면 흑이 막고 젖히고 젖혀가게 되고요. 백이 젖혀 있고 는다면 물론 이 백은 안에서 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에서 작게 산 모습인데다가 흑이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두 칸을 벌리지 못하고 한 칸에 벌리는 정도고요. 흑이 입구자 교환을 하나 해두고 좌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변의 백과 좌변의 흑을 비교한다면 누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좌변의 흑은 두 칸 벌려서 안정한 형태지만 우변의 백은 아직 곤마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곤마가 생기면 크게 나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반대편 상대집이 그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하변 흑집이 되겠네요. 하변 흑은 지금 돌이 다섯 개나 있지만 본래 백이 들어간다면 안에서 살 수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변에 곤마가 있기 때문에 흑이 붙이고 있고 끼워 이어서 쉽게 처리합니다. 물론 하변만 놓고 보면 백이 안에서 잘 산 모습이죠. 하지만 하변에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변의 백이 문제입니다. 지금 흑이 날일자로 계속 공격해 간다면 이 백은 아직 곤마인 모습이고 계속 쫓기게 됩니다. 이 형태는 백이 너무 열버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변의 흑진은 굉장히 허술하지만 우변의 백이 곤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네요. 반면에 상변의 백은 조금 다릅니다. 백이 붙이고
다가오더라도 지금 이곳은 두 칸을 벌려 놓았기 때문에 흙은 언제든지 상변에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렉이 아까 하변에서 흙이 두었던 것처럼 똑같이 두어보죠. 백은 여기서 상변의 세력을 바탕으로 좌변의 흙을 공격해야 하는데 좌변 흙이 두 칸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날일자로 공격해 오더라도 흙이 이선에 빠진다면 안에서 안정한 모습이죠. 흙이 타개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변의 백과 하변의 흙은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상변의 백은 아직 허술한 모양, 하변의 흙은 우변의 백이 곤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백이 이곳에 걸치는 수는 두 칸을 벌릴 수 없기 때문에 곤마가 돼서 백이 나쁩니다. 지금은 3-3에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맞고 젖히는 정석 선택을 하겠습니다. 백은 젖혀 있고 선수를 잡아서 좌변에 날일자를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 역시 백이 우하에서 작게 산 모습이기는 하지만 일단 백은 완생입니다. 더 이상 쫓길 염려가 없는 돌이고요.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좌변에 큰 자리를 갖기 때문에 이 형태는 백이 충분한 포석이 됩니다. 이때 이곳 날일자를 가는 이유는 흙이 좌변에 갈라치더라도 백이 다가오면 두 칸을 벌릴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날일자는 좌상기 백도 지키고 좌변도 어느 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만약에 사면성이 아니라 이렇게 한 줄 위로 돌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백이 아까처럼 상변을 두고 흙도 하변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 흙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백의 응수법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3-3에 들어간다면 흙이 아까하고 같은 정석 진행을 했을 때 이 진행은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흙돌이 위로 올라왔죠. 지금 우하의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멀리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형태는 백이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백은 3-3에 들어가는 수는 나쁘고요. 백은 3-3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우변에 걸쳐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이 아까처럼 붙이고 뛰더라도 백은 이제는 두 칸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두 칸을 못 벌렸는데 지금은 두 칸을 벌릴 수 있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흙이 붙이고 날일자로 공격해 오더라도 백이 안에서 안정한 모습이죠. 이렇게 안정하게 된다면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백은 하변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다면 흙이 아까처럼 두더라도 있고 끼워 있더라도 이제는 흙이 이 세력을 바탕으로 우변을 공격해야 하는데 백이 이선에 하나 늘어두고 한 칸을 뛴다면 이 백은 이제 더 이상 공격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침입할 때 두 칸을 벌릴 수 있는지 두 칸을 벌릴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포석은 흙과 백이 서로의 모양을 펼치는 전형적인 모양 바둑입니다. 백이 날일자를 굳히자 흙이 한 칸 굳힌 모습이고요. 여기서 백의 다음 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좌변에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큰 자리고요. 우변에 갈라치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물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우변의 간격이
좌변의 간격보다 넓기 때문에 우변에 갈라치는 것이 더 클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저의 첫 번째 공식을 대입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변은 흙이 아래에서 다가오더라도 백이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모습이고요. 위에서 다가오더라도 역시 두 칸을 벌릴 수 있습니다. 백은 두 칸을 벌려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반면에 좌변은 다릅니다. 흙이 오더라도 백이 아래에서 다가간다면 이제는 한 칸밖에 벌리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한 칸밖에 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흙은 아직 곤마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곤마가 되면 반대쪽 백집, 상변의 백집이 그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백이 날일자로 공격해서 백은 공격하는 와중에 상변이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모습이죠. 이 진행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좌변처럼 두 칸 벌리지 못하는 변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깨 짚는 가벼운 삭감이 좋습니다. 백이 밀더라도 한 칸 뛴다면 이 흙은 가볍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때 이렇게 다가오는 수도 많이 두어지는데 백이 두 칸 벌린다면 좌하의 백은 살아있는 돌이지만 좌변의 흙은 아직 곤마기 때문에 흙만 계속 쫓기는 모습입니다. 이 형태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식은 두 칸 벌리지 못한 돌은 곤마가 된다였는데요. 침입할 때 두 칸을 벌릴 수 있는지 두 칸을 벌릴 수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 중에 부상병이 생긴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 부상병을 부축하고 같이 싸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부상병이 조금 아깝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싸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때 이 부상병이 아깝다고 해서 이 부상병을 데리고 싸운다면 부대 전체가 같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도 초반에 곤마라는 부상병이 생긴다면 이 부상병을 부축하고 싸우면 바둑판 전체가 같이 열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공식은 초반에 곤마가 생기면 버리자입니다. 첫 번째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흙이 화점, 소목 걸쳐놓고 굳힌 포석입니다. 이때 걸쳐놓고 손을 빼는 이유는 흙이 만약에 삼삼을 판다면 백이 정석 진행을 한 이후에 우하귀에 걸쳐가는 수가 흙의 우하도 견제하면서 백의 하변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둘 수 없는 모양이고요. 흙은 그래서 삼삼파지 않고 굳혔습니다. 백이 좌하를 두자 흙이 우변을 두고 백이 하변을 벌린 모습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하변의 흙 한 점이 죽으면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뛰어나오는 수를 많이 두십니다. 물론 한 칸 뛰어나온다고 해서 이 흙이 잡히거나 하지는 않지만 백이 뛰고 눈목자로 온다면 이 세 점은 여전히 곤마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반대쪽 상대집, 지금은 좌변 백집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커진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백이 붙이고 뛰고 붙이고 뛴다면 아래쪽 세 점이 그대로 위험에 빠지는 모습이고 이 진행은 흙이 너무 얇습니다. 흙이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흙은
이 한 점이 아깝다고 해서 절대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손을 빼고 좌상에 걸쳐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뛰고 3-3 받은 후에 붙인다면 이때도 이 흑 한 점이 아까워서 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살린다면 물론 지금도 죽지는 않지만 백이 뛰고 날일자를 하고 들여다본 뒤에 날일자로 온다면 좌변의 백은 그대로 집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변의 흑돌은 아직 곰마인 모습이라서 역시 흑이 좋지 않습니다. 흑은 일관성 있게 이 돌을 버려야 합니다. 좌상을 차지하고요. 백이 호구 치는 자세, 물론 집으로도 크고 굉장히 두터운 자리지만 흑은 워낙 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손을 빼서 우상귀를 굳힌다면 흑이 충분한 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점을 아낌없이 버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른 모양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흑이 소목에 이어서 지금도 걸쳐놓고 손을 빼고 중국식 포석을 한 모양입니다. 이 형태는 요즘 많이 나오는 유행 포석이죠. 이때 걸쳐놓는 이유는 백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싫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걸쳐놓지 않고 둔다면 백이 다가왔을 때 물론 흑이 뛴다면 정석 진행이지만 하변을 백이 차지하게 되고요. 협공한다면 백이 날일자를 하나 하고 두 칸으로 다가와서 이 흑과 이 백은 서로 같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난전의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걸쳐놓는 뜻은 이렇게 걸쳐놓고 중국식을 했을 때 백이 다가온다면 협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백이 날일자로 오더라도 흑이 받았을 때 지금은 여기 다가올 수가 없죠. 흑이 하나 걸쳐놓은 것이 이득입니다. 이 형태는 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걸쳐놓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의 두 번째 공식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 한 점을 경우에 따라서는 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한 점은 3-3에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잡으려면 여러 수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한 점을 경우에 따라서는 버립니다. 백이 협공했을 때 흑이 이 한 점이 아까워서 절대 뛰어나오면 안 됩니다. 백이 두 칸 벌리고 흑이 다가올 때 백이 뛰고 눈목자로 온다면 이 흑 세 점은 아직 근거가 없어서 곰마인 모습이지만 하변의 백 세 점은 두 칸을 벌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습이죠. 흑만 쫓겨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협공했을 때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변에 다가와서 흑 한 점을 버리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붙인다면 지금도 아까워서 이렇게 도망치면 안 됩니다. 백이 뛰고 뛰고 날일자로 온다면 물론 백도 근거가 없는 돌이지만 이곳은 흑돌보다는 백돌이 훨씬 많은 곳이죠. 흑이 나쁜 싸움입니다. 흑은 역시 지금도 일관되게 이 한 점을 버립니다. 상변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요.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 물론 굉장히 크지만 계속 상변에 큰 자리를 차지해서 이 형태는 흑이 충분한 포석이 됩니다. 백이 한 점을 잡는 사이 흑은 하변도 두었고 상변도 차지했으니까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모양과 두 번째 모양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흑은 한 점인 경우는 아낌없이 버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은 버렸지만
만약에 날일자 교환을 해두고 중국식을 한다면 이런 포석 아마 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백이 협공했을 때 지금 이 흑은 두 점이 되었기 때문에 버리면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뛰어나오자니 백이 두칸 벌렸을 때 아까랑 똑같은 모습이죠. 백은 안정돼 있지만 흑은 아직 곤맙니다. 그렇다고 흑이 아래에서 다가와서 씌울 때이두 점을 살리자니 흑이 살 수는 있지만 안에서 너무 작게 사는 모습이네요. 역시 흑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두 칸 벌리지 못한 돌은 곤마가 된다였습니다. 상대 진영에 들어갈 때두 칸을 벌릴 수 있는지, 두 칸을 벌릴 수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초반에 곤마가 생기면 버리자입니다. 한 점인 경우는 버릴 수 있지만 두 점인 경우는 버리면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둑 공식 첫 번째 시간 재밌게 보셨는지요? 두 번째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